면허 시험을 보는데 첫째, 필기 시험을 통과 후에 코스 시험을 보게 되며 탈락 시 탈락 종목에 한해 재시험을 볼 수가 있고 종목별 신청 후 1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다. 출발. 횡단보도. 경사로. 굴절 코스. 교차로. 곡선 코스. 교차로. 방향 전환 코스. 좌회전. 건널목. 기어 변속 코스.
평행 주차 코스. 우회전. 코스 주행 중 돌발 주의. 종료. 일종 보통 경우에는 25시간 장례 기능 교육을 받아야 되고, 2종 수동인 경우에도 25시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동인 경우에는 20시간만 받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학원에서 보는 1차 시험인데, 이것이 끝나고 도로주행은 10시간 교습을 받은 후에 우리 인간이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처음 사용했던 것은 썰매였다. 그 이후 바퀴를 달아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면 더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쪽 바퀴에 축을 연결하여 차륜을 발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레에 동물의 힘을 이용하게 되어 동물의 힘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마차가 사용되었고, 1600년에 동물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인 바람을 이용하여 도칠단차의 형식이 네덜란드 사람인 시몬 스테빈에 의해 출현하게 되어 28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34km로 2시간 동안 주행하였다고 전해진다. 22호 차에 승차하세요. 장례 기능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차는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동 변속기는 요거 요거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용어들이 같은 용어입니다. 핸드브레이크는 올리실 때는, 핸드브레이크 올리실 때는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눌러주고, 안 눌러주고 그냥 끄르륵 소리나게 그냥 올리시는 거고요. 핸드브레이크 내리실 때는 누르되, 버튼을 누르되 차를 좌측으로 돌려도 우측으로 돌려도 차가 항상 똑바로 펴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들이 좌측 우측 핸들 내가 요만큼 갖고 좌로 돌렸어. 그럼 똑바로 됐을 때는 차가 어디에요? 핸들이 빨리빨리 위에 위치로 바로바로 풀어지죠. 핸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엇갈린 현상이라든가, 네? 하다가 버티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방향, 자 밖에서 흔히 말하는 뭐예요? 깜빡이라 그러죠. 깜빡이, 깜빡깜빡 이 정도인데 소위 깜빡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방향 지시 등이라 그래요. 방향 지시다. 손가락 내려보시고, 자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핸들 앞에 보시고, 자 출발 한번 해보시죠. 출발 내려보시고, 그냥 그대로 나오고. 초보 운전하실 분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주로 저기 할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하고 핸들에 보면은 핸들 오무기아에 보면은 파워 오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있고 엔진 오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에 대해 보시면 L하고 F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L하고 F의 항시 중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냉각수요. 냉각수도 꼭 냉간 시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열받아 있을 때는 절대 열으시면 안 됩니다. 냉각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핸들에 이래 보면은 핸들 오일이 있습니다. 파워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일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맥스하고 민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오일도 맥스하고 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가는 양만큼의 양이 적습니다. 요 예를 들어서 위에 맥스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로 이 여기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라이닝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가 아니고 수동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잭이 있습니다. 그렇잭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타이어는 공기 양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이어에 보면은 이
어느 타이어든지 타이어의 공기량이 써져 있습니다. 맥스 주로 이제 35 승용차 같은 경우 35 PXI로 되어 있는데 30에서 35 정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는 법규뿐만이 아니라 보험 안전 관리와 정비 등 수많은 주의할 점이 있다.